원달러 환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국내 카드사들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해외 직구 소비가 위축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관련 내용 이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달러 환율이 1290원을 돌파하면서 카드업계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환율 상승으로 비용 부담이 커지자 해외 직구족들의 소비가 위축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 해외 직구로 활로를 모색했던 카드사들이 직격탄을 맞은 셈입니다. 실제 지난해 국내 온라인 쇼핑 해외 직접 구매액은 44억 9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30%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1분기에는 직전 분기와 비교해 11% 감소했습니다. 문제는 당분간 환율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1300원은 좀 열어둬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긴축 기조가 이제 좀 강화되고 있어서 글로벌 유동성 상황은 좀 신흥국에 더 부정적일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달러 수요가 계속해서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다만 카드 업계는 환율 상승에 따른 해외 직구 소비 위축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위축된 소비 심리가 폭발하는 보복 소비와 해외 여행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가 안시 전체 해외 카드 사용 규모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해외 입국자 격리를 면제하는 정책이 시행되면서 해외 여행에 대한 기대 심리가 회복되고 여행 수요가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복 소비가 크게 증가할 것이다고 보고 있고요. 지난 3년간 코로나 때 움츠렸던 것들이 이번에 다 이제 본물처럼 터져 나온다. 한국인들의 해외 여행 증가는 그 어떤 나라보다도 많고. 카드 업계는 환율 우려를 극복할 해외 여행 고객 잡기로 여름 특수를 노린다는 전략입니다. 이데일리 TV 이지혜입니다.